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얼마 전 중국이 미국에 되지도 않는 허세를 부리다가 크게 한방 먹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홍콩 SCMP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대만을 방문한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며 그녀가 탑승한 미 공군 소속 C-40C의 추적을 시도했습니다. 위치식 별장치 ADS-B가 켜져 있어 항로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이런 짓을 했다는 것은 중국이 미사일을 조준하고 격추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의 최신의 전자전기인 젠-16D와 최첨단 레이더가 탑재된 055형 구축함이 동원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던 셈인데요. 그런데 추적은 중국의 무시무시한 으름장과 달리 허무한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미국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군용기의 방해 착전으로 추적이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아깝게 추적에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중국의 거의 모든 전자전 장비가 착동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수의 군사 전문가들이 중국의 실패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055형 구축함에 대해서는 레이더 탐지 범위가 500km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못 미칠 것이라는 평가가 대부분일 정도입니다. 그간 중국 무기에 꾸준히 제기되던 신뢰성 논란이 그저 사실로 밝혀졌을 뿐이라는 건데요. 이에 따라 미중 전쟁의 예측 시나리오가 미국의 승리 쪽으로 크게 기울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현대전에 있어 정보의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전자전 능력은 물리적 타격 능력 이상으로 중요하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전투 범위가 과거에 비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현대전에서 정보 수집 능력은 곧 눈과 귀가 얼마나 발달해 있느냐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또한 꾸준히 전자전 능력을 개발해 왔는데요. 일례로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소련이 북한에 공유한 미사일에 우리 국토는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전자전 체계는 군사 비밀 중에서도 특급 비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관련 장비를 구입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의지의 한국인답게 우리는 피나는 노력 끝에 전자전 체계 자립에 성공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현재 대한민국 정도의 전자전 수준이면 북한의 감시 장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것은 기본이고 전 세계 3위를 노려볼 수 있을 정도로 막강합니다. 심지어 KF-21 보라매에는 국내 최초로 고출력 질화갈륨 증폭기, CMDS, EWC, RWR 제어기, 재밍 신호 발생기 등 각종 전자전 장비를 통합 전자전 체계로 묶어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 통합 전자전 체계 덕분에 KF-21은 혼자서도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 수집 및 분석, 전파 공격 등이 전자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즉 KF-21은 다른 전자전 장비의 도움 없이도 혼자서 적의 방공 레이더를 농락하고 일방적인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것인데요. 그야말로 KF-21은 팔방미인이라는 말이 딱 어울립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한국의 전자전 능력이 얼마나 강하든 아무 소용없다라며 부정적인 예측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북한이 보유한 EMP탄 때문입니다. EMP탄이란 목표 지역 상공에서 폭발하여 범위 내의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강력한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폭탄이나 미사일을 의미하는데요. 물리적인 피해는 없지만 군사시설과 민간시설을 가리지 않고 먹통으로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인 무기입니다. 게다가 북한은 재래식 EMP탄과는 비교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범위와 위력이 수십 배나 강력한 핵폭발 기반의 EMP탄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 의회 자문단체인 국가 국토안보에 대한 EMP 대책위원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러시아의 기술을 지원받아 초강력 EMP 무기 개발 역량 역시 보유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건 미국조차 두려워할 만큼 치명적인 무기인데요. 북한이 보유한 핵폭발 기반 EMP탄 정도의 범위와 공격 능력이면 고도 400km 상공에서 폭발할 시 미국 전역의 통신과 전자기기를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EMP 공격은 전자기기를 일시적으로 마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 회로를 완전히 태워버리기 때문에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오죽하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기술정보센터는 EMP탄을 핵폭탄과 마찬가지인 대량 파괴 무기로 규정했을 정도입니다. 즉 일각의 주장처럼 아무리 강력한 전자전 장비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EMP탄 한 방이면 사실상 모든 전자전 장비가 석기시대로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막강한 위력에도 불구하고 EMP탄은 핵폭탄과 다르게 인체에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그 위력이 다소 실감나지 않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은 비교적 최근에 EMP 공격을 받았을 때와 매우 유사한 상황을 겪어본 적 있습니다. 바로 지난 2021년 10월에 벌어진 KT 인터넷 장애 사건입니다. 사건 당시 사소한 코드 문제 하나로 약 1시간 30분 동안 KT 망을 이용하는 모든 전자기기의 통신이 마비되었는데요. 한국의 대표 통신망 3곳 중 고작게 한 곳의 통신망이 마비되었을 뿐인데도 금액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엄청난 전 국민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더군다나 KT는 경찰서와 소방서의 신고 시스템 또한 담당하고 있어서 마비 시간 동안 112, 119 등이
긴급 신고도 먹통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시 말해 전국민적 재난 상황임에도 이에 대처해야 할 공공기관들이 아무런 역할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 정도면 EMP가 얼마나 위험한 무기인지 감이 오실 텐데요. 그런데 진짜 EMP 공격은 단순한 통신 마비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킵니다. 당장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뿐만이 아니라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은 물론이고 첨단 전자 장비가 탑재되어 있는 최신형 자동차 또한 시동조차 걸리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즉 EMP는 군의 각종 장비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회 시스템 자체를 마비시키는 아주 위험한 무기입니다. 더군다나 폭탄이나 미사일과 다르게 목표물을 특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 규모 면에서는 핵폭탄보다 더욱 무서운 무기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대한민국은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한데요. 최근 대한민국이 EMP 공격도 무력화할 수 있는 차세대 물질을 개발해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MP가 터지는 순간 우리 군의 지휘 통제 체계, 방공망, 전산망 등이 순식간에 마비됩니다. EMP탄 또는 전자기 펄스탄은 군용과 민간용 전자 장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EMP 공격이 시작되면 반도체로 작동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무용지물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연구진이 이런 가공할 EMP도 막을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TI-3CN 맥신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물질구조제어센터는 새로운 전자파 흡수 소재인 TI-3CN 맥신을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사이언스에 2021년에 공개했습니다. 이 소재는 티타늄, 탄소, 질소의 화합물로 1나노미터 두께의 평면 구조를 가진 나노 소재인데요. 그런데 이미 한국은 5년 전인 2016년 전자파를 차단하는 맥신 소재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맥신 소재는 티타늄과 탄소로만 이뤄진 화합물로 전자파 차단 성능은 뛰어났으나 전자파를 흡수가 아닌 반사하는 성질을 가져 오히려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진은 이를 극복하고 기존 맥신의 질소를 추가하여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TI-3CN 맥신 필름에 간단한 열 처리를 하면 매우 작은 구멍이 있는 다공성 메타구조를 형성하는데요. 이렇게 형성된 메타구조는 유효 유전율과 유효 투자율이 크게 변하여 매우 낮은 필름 두께에서도 우수한 전자파 흡수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즉 머리카락 두께와 유사한 약 40마이크로미터의 맥신 필름으로 116dB 이상의 높은 전자파 차폐 성능을 확보하게 된 것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해 아주 얇은 필름으로 제작하면 전자기 펄스 폭탄을 대비한 방어벽을 구축할 수 있고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술에 적용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두께는 머리카락 굵기에 불과하지만 군과 민간 시설을 보호할 수 있는 중요한 소재를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군은 EMP에 대한 다른 대비도 철저하게 준비 중인데요. EMP 공격을 막는 방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먼저 건물을 지을 때 벽 내부에 금속막을 넣어 전자파가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차폐 기술이 있고 건물 내부의 전자기기로 들어가는 모든 전선에 방호 대책을 마련하고 전자 장비에 EMP가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필터링 기술, 피뢰침과 마찬가지로 전자파를 땅으로 흘러가게 유도하는 접지, 전류 흐름을 막기 위해 전기 시스템이 기능적인 부분을 분리하는 절연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청와대 지하 벙커나 합동참모본부, 계룡대 등 전쟁 지휘 주요 시설에 네 가지의 EMP 방어 기술을 모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모든 군사 장비는 EMP 테스트를 거쳐야 실전에 배치되는데요. 게다가 혹시 모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K2 흑표나 K9 자주포 같이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가 탑재되어 있는 무기 체계라도 EMP 공격에 대응해 수동식으로 사격할 수 있는 방법을 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EMP 공격 대응 방법은 북한 등의 적성국들이 EMP탄을 발사하기 전에 선제 타격해서 무력화시키는 방법일 텐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마저도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정전탄이라는 아주 특수한 무기 체계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정전탄이란 변전소나 발전소 같은 주요 전력망을 타격하기 위한 비살상 무기로 폭약 대신 니켈이 함유된 탄소 섬유가 들어있는 폭탄입니다. 목표 지역의 전력망 상공에서 폭발하면 탄소 섬유가 무수히 방출되면서 송전선의 합선을 유발하는 원리입니다. 게다가 정전탄은 민관군을 가리지 않고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EMP탄과 다르게 원하는 지역만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 비살상 무기 체계인데요. 특히 한국에서 개발 중인 정전탄은 무유도 폭탄을 유도 폭탄으로 바꿔주는 KGGB 유도 키트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항공폭탄 탄두에 폭약 대신 탄소 섬유로 구성된 차탄을 넣어 유도 키트를 이용해 정밀 타격하는 것인데요. 즉 한국의 정전탄은 전투기를 통해 원거리에서 투하되면 입력된 표적까지 스스로 날아가 일정 기간 적의 전력 공급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덕분에 EMP탄과 달리 대량 파괴 무기를 사용한다는 정치적 책임 없이 원하는 지역의 전력만을 차단하는 스마트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효과 면에서는 EMP와 거의 유사한 정도입니다. 일례로 이미 정전탄 사용 경험이 있는 미국은 지난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이라크 나시리아에 있는
변전소와 발전소의 정전탄 공습을 가해 30일간 해당 지역의 전력망을 마비시켰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정전탄 외에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1990년대 말부터 차세대 EMP탄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8년 1km 유효 반경을 가진 비핵 EMP의 시험 개발을 완료했고, 이 기술을 더욱 고도화해 10km의 유효 반경을 갖는 EMP탄을 목표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km의 유효 반경을 가진 EMP탄만 언론에 공개했지만 지금 한국의 기술력이라면 수년 안에 최종 목표의 EMP탄까지 개발이 완료될 것으로 보는데요. 아직까지는 상세 재원을 철저하게 기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방어와 공격 양쪽에서 최강의 전자전 태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방산무기의 명가 스웨덴이 한국에 도전장을 던졌습니다. 스웨덴은 한국보다 먼저 전투기를 개발했으며 이미 사부사는 KF-21 개발 완료 시기에 5세대 단발 전투기 개발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이 때문에 순조롭게 개발되고 있는 KF-21이 한국군만 쓰는 집 지키기 전용 전투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늘고 있습니다. 엉터리로 전투기를 만들고 있는 튀르키예나 인도와 달리 스웨덴 사부사는 명품 전투기 그리펜을 만들고 수출한 경험이 있어서 한국이 이길 수 없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한국의 T-50A 훈련기가 지난 미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보잉과 사부가 합작한 T-7A 레드호크에 패한 적도 있습니다. 게다가 스펙이 KF-21 보람의 블록3와 가격과 성능이 비슷하거나 우수합니다. 스웨덴의 계획이 완성된다면 그리펜을 만든 전투기 명가라는 명성을 등에 업고 수출 경쟁에서 KF-21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있는데요. 기껏 상승세를 타고 한국 항공기 시장에 날벼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의 실체를 잘 따져보면 그리 겁낼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기 개발 동향을 살펴보면 KF-21이 FA-50의 뒤를 이어 수출 대박을 낼 수 있다는 게 군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우선 결정적으로 사부의 5세대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또 미국의 NGAD, 영국과 일본이 개발 중인 템페스트, 독일과 프랑스의 FCAS 같은 6세대 하위급 전투기는 우리의 보라매와 시장이 겹치지 않습니다. 즉 전투기라고 똑같은 전투기가 아니고 모든 무기는 용도에 맞는 사용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5세대 이상의 미들급 전투기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 나라 중 사업이 성공할 가망이 있는 나라는 사실상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튀르키예, 인도 등이 나름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지난 전적을 따져보면 그다지 전망이 밝지 않으며 러시아가 개발한다던 체크메이트는 이번 전쟁으로 사업이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따라서 사부가 만든다는 5세대 스텔스기만 제친다면 KF-21 보람에는 미래 전투기 시장에서 로우급 항공기 시장을 독점할 유일한 미들급 전투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된다면 총 3000대 이상 수출된 F-16의 뒤를 이을 차기 베스트셀러로 등극할 수도 있을 텐데요.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국제 언론 포린폴리시 왜 스웨덴은 전투기를 팔지 못하는가? 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의 판매가 저조한 이유를 세세히 분석한 기사였는데요. 그런데 이 소식에 많은 이들이 놀랐습니다. 불과 수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손꼽히는 인기 전투기였던 그리펜이 어쩌다 그렇게 됐냐는 반응이 많은데요. JAS-39 그리펜은 스웨덴 사부사가 만든 경량 전투기입니다. 이 전투기의 타겟은 둘이었는데요. 최우선 타겟은 미들급 이상의 첨단 고성능 전투기를 살 수 없는 돈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는 그리펜의 스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펜은 스웨덴의 최대 위협인 러시아 공군의 비행장이 전부 파괴되는 상황을 가정해 700m 정도의 비포장 도로에서 이착륙이 가능합니다. 또 1시간 내에 급유 및 장비 교체가 가능할 정도로 단순합니다. 이런 특성은 막대한 유지비가 드는 공항시설이나 복잡한 정비를 수행할 전문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후진국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기체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리펜은 날개 돋친 듯이 팔려나갔는데요. 이렇게 그리펜 수출이 활발해지자 고성능 전투기를 보조할 로우급 전투기를 찾는 국가들이 그리펜을 구입했습니다. 결국 가격 대비 훌륭한 운용 특성과 유지 보수에 집중한 개발 콘셉트가 잘 먹혀든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그리펜은 한창 제작이 진행 중인 수량을 포함하면 무려 300대가 판매된 21세기 베스트셀러 전투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먼저 초창기에 양산된 JAS-39 그리펜 CD형은 A4 레이더에 비해 떨어지는 기계식 레이더와 구식 항전, 낮은 무장 탑재량 등 시대에 뒤떨어진 성능 탓에 주문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대신 대한민국의 FA-50 주문이 폭주했는데요. 지금 한창 선주문이 진행 중인 FA-50 블록 22, A4 레이더, 대전자전 능력이 강화된 신형 항전, 개선된 공대공 무장과 연료탱크로 개선돼 그리펜보다 부분적으로 우수하거나 맞먹는 성능임에도 가격이 반값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최대 고객인 우리 국군이 도입 수량을 떠받쳐주면서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낮춘 덕을 톡톡히 본 것인데요. 이에 대응해 스웨덴 사부는 A4 레이더와 신형 항전 등으로 대폭 개량된 그리펜 EF의 홍보를 강화했습니다. 지난 8월 30일에는 신형 그리펜 2가 KF-21에도 탑재되는 유럽제 첨단 중장거리 미사일
MADA 미티어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자랑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유는 비싸도 너무 비싸기 때문인데요. 싸고 우수한 성능으로 인기를 끌었던 그리펜 CD형과 달리 EF형은 비싼 단가와 살인적인 유지비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투기 단가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레이더, 항전, 엔진을 전부 외산으로 쓰다 보니 단가가 폭등한 것인데요. 그런데 그 가격이 무려 1000억 원을 가뿐히 넘습니다. 최악으로 가정할 경우 미들급인 프랑스 다소사의 라팔이나 비싼 가격과 유지비로 악명이 자자한 유로파이터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 이 돈이면 FA-50 블록 20을 세대나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엄청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펜 2에 달리는 ES-05 레이븐 레이더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판매하는 A사 레이더인데요. 그런데 이 레이더의 소자는 대한민국에서는 구식 기술로 취급되는 갈륨비소입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될 국산 질화갈륨 A사 레이더에 비해 한 끗발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부는 이 격차를 메우기 위해 지난 2020년 4월 28일 그리펜에 탑재할 신형 질화갈륨 A사 레이더를 그리펜 D형에 탑재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출 전망은 더 나빠지고 있는데요. 사실 사부의 계획은 거창하지만 개발을 위해 필요한 기술 중 상당수가 외산이라 개발비가 높습니다. 당연히 생산 단가 역시 비싸고 개량을 할 때 필요한 비용도 상당합니다. 한마디로 사는 놈이 호구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규모의 경제가 성립이 안 되고 가성비가 낮아져 고객이 줄면서 생산량이 줄어들고 생산량이 줄어들면 부품 단가가 급상승해 가격이 폭등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펜 전투기의 수출 전망이 암울해지자 갑자기 이제 막 시제 비행에 성공한 KF-21 보라매로 세계 군 전문가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미래의 로우 미들급 전투기 시장에서 사실상 유일한 선택지가 KF-21 보라매뿐이기 때문인데요. 2022년 현재 로우급 전투기의 최강자는 FA-50입니다. 하지만 미들급으로만 올라가도 한국은 명함조차 내밀 수 없습니다. 미국 록히드 마틴의 F-16과 프랑스 다소의 라팔 전투기가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F-16의 경우 최신 개량형 F-16 바이퍼가 불티나게 팔려서 10년치 주문이 밀려있을 정도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 공군의 미들급 전투기를 F-16이 독식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반해 우리가 만든 첫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는 이제 막 비행시험을 시작한 신생아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비교를 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그런데 2030년대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F-16 바이퍼의 생산이 마무리될 2030년대가 되면 타소의 라팔이나 F-16은 설계 수명의 한계를 맞습니다. 구체적으로 F-16은 1974년 1월 20일 개발돼 생산됐고 라팔은 1986년 7월 4일 초도기가 비행했는데요. 달리 말해 A사 레이더, 스텔스기, IRST나 5세대 단거리 미사일 같은 첨단 기술은 아예 상상도 못할 옛날의 설계가 이루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태생적으로 기본 골격이 너무 구식이라 아무리 개량해도 미래 전장에서 요구하는 각종 능력에 맞출 수 없다는 분석이 세계 군 전문가들의 평인데요. 그런데 대체할 항공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강국들이 독일, 영국, 이탈리아 등 2성급 국가들과 함께 F-22와 F-35를 뛰어넘는 첨단 6세대 전투기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면서 F-16의 뒤를 이을 미들급 전투기 개발을 추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미들급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는 저가형 5세대 스텔스기 체크메이트 개발을 선언했고 튀르키예는 국산 전폭기 TFX의 개발을 한창 추진 중입니다. 또 인도 역시 테자스 전투기의 뒤를 이어 5세대급 전투기 개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다 엉터리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 모두 엉망진창입니다. 우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사업이 무기한 연기됐고 튀르키예의 TFX는 엔진조차 구하지 못해 우왕좌왕 중이며 인도는 그냥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현실적이라 여겨졌던 대안은 스웨덴 사부가 개발한 그리펜 EF였지만 이마저도 가격 폭등으로 비싸기만 한 애물단지가 됐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월 19일 KF-21 보라매가 시험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시제기 기준 4.5세대 최고성능 블록 3 기준 5세대 스텔스기인 미들급 전투기가 세상에 첫 선을 보인 것입니다. 그동안 단 한 번도 고성능 전폭기를 만든 경험이 없던 한국에서 세상이 놀랄만한 전투기를 갑자기 등장시킨 것입니다. 이 소식으로 인해 미래에 사용할 주력기를 고민하던 후진국과 나름 힘 좀 쓰지만 항공기술은 없어 쓸만한 미들급 전투기를 찾던 지역 강국들이 KF-21 보라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1000억 원 미만의 저렴한 가격과 4.5세대 최상급의 성능, 5세대 스텔스기 개량 가능이라는 조건만 보면 KF-21 보라매보다 나은 전투기가 없습니다. 만약 이 분석대로 KF-21이 전 세계 미들급 전투기 시장을 독점할 경우 F-16의 3000대 수출은 따를 수 없을지라도 적어도 그에 준하는 수출 실적을 쌓을 수 있을 것이라며 관련 전문가들은 예견합니다. 하지만 모두가 KF-21 보라매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펜 사업이 죽을 수던 스웨덴에서는 오히려 5세대 단발 스텔스기 개발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러시아 체크메이트와 비슷한 로우 미들급 성능을 가진 5세대 단발기를 개발 중인데요. 같은 포지션으로 대박을 냈던 그리펜의 뒤를 따라 틈새 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계획대로라면 KF-21 보라매가 독차지할 수 있던 미들급 시장을 상당히 잠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부가 이번에 5세대 스텔스기 개발을 발표한 것은 독자 개발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 때문이 아닙니다. 영국과 이탈리아가 개발하던 6세대 하위급 전투기 템페스트의 개발에 스웨덴보다 돈도 많고 기술도 좋은 일본이 끼어들면서 찬밥이 된 스웨덴이 어쩔 수 없이 개발을 추진하는 것에 가까운데요. 그 증거로 사부사는 이미 스텔스기 개발에 실패했습니다. 2013년부터 5세대 스텔스기 FS-2020을 개발해 2020년에 시제기를 낼 계획이었는데요. 그러나 여러 외산을 엮어 조립품처럼 전투기를 만들던 사부의 개발 역량으로는 도저히 개발이 불가능해져서 결국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게다가 보잉과 합작해 대한민국과 록히드 마틴의 합작 훈련기 T-50A를 꺾었던 T-7A 레드호크의 개발마저 지연되며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라면 아무리 오래된 전투기 명가라 할지라도 사부사의 5세대기가 제대로 개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도 사부사의 CEO는 남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9일 세계적인 군사 언론지 제인스에서 그리펜 판매 부진에 실망한 사부 CEO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사부 CEO는 그리펜의 수출이 부진한 것은 그리펜의 성능이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국제정치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미국이 외교적 영향력으로 F-16 판매를 강요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펼쳤는데요. 같은 시기 우리 FA-52 꾸준한 개량과 단가 억제로 초대박을 내고 KF-21의 본격적인 시험 비행이 이뤄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런 주장은 실력이 없는 나라들의 푸념에 불과한데요.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이 4.5세대 쌍발 전투기를 만드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미친 짓이라는 비아냥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예전과 반대로 세계가 인정할 만큼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FA-50-100대 주문, 북아프리카의 강국 이집트가 이번에는 FA-50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FA-50을 100대 도입해 자국의 구형 전투기들을 싹 갈아버리려 한다는 소식이 무려 이집트 현지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마치 한국의 FA-50을 꼭 사야 한다는 반응인데요. 이렇게 이집트가 적극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얼마 전 있었던 피라미드 에어쇼 덕이 매우 큰데요. 지난 8월 3일 우리 공군의 정예 조종사들로 구성된 고개비행단 블랙이글스가 고개비행을 위해 개조된 T-50B를 몰며 이집트 카이로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지난 7월 있었던 세계 최대 항공행사인 팜버러 에어쇼에 참가한 뒤 폴란드를 거쳐 한국으로 귀가하는 길에 참가한 것인데요. 이 소식에 많은 이집트인들이 에어쇼 관람을 위해 카이로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34개국 38개 팀이 참가한 이번 팜버러 에어쇼에서 당당히 최우수상과 인기상을 수상했던 한국의 블랙이글스의 엄청난 비행실력에 경악했는데요. 특히 이집트 공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T-50B의 우수한 비행 특성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이때 이집트 군부가 내신 FA-50 도입을 확정지었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멋진 비행이라 할지라도 고작 고개 비행 때문에 수백억 원이나 하는 전투기를 샀다는 이야기는 과장이 너무 심한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이유인지 확실히 알 수는 없어도 FA-50이 이집트 공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있었을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산 무기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 할지라도 머나먼 북아프리카의 이집트의 상황까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 이집트 공군에는 500대가량의 전술기가 있습니다. 자세하게는 F-16AB-32대와 F-16CD-176대, 미라지 2000BM-27대, 미라지 5계열 48대, 젠-7-30대, 미그-21-40대, 미그-29M-44대, 수호-35열-7대, 라팔-MD-24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규모만 보면 우리 공군에 밀리지 않는 강력한 공군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상당히 참담합니다. 이중 F-16CD, 미그-29M, 수호-35, 라팔-M을 제외한 나머지 전투기는 지금 당장 버려야 할 50에서 60년이 지난 폐급 전투기이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이집트가 48대를 운용 중인 미라지 5 전투기는 미라지 3 전투기를 지상 공격형으로 개량한 2세대 전투기입니다. 젠-7과 미그-21 역시 마찬가지로 2세대 전투기인데요. 이들 2세대 전투기는 개발 당시 초음속 비행 능력, 항공 레이더의 장착과 유도미사일의 사용으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2세대 전투기가 주력이던 1960년대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2022년 현재 2세대 전투기는 눈으로 보는 게 나은 수준이 폐급 레이더와 기총소사가 더 쓸모있는 비행관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게 한국에서 연달아 추락해서 폐물 소리를 듣는 F4, F5 전투기가 3세대 전투기입니다. 심지어 8월 12일 서해상에 추락한 F4 전투기는
3세대 전투기 중 최강이라는 평을 받았던 명품 전투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군의 공군 전력 중 F4보다 낡은 비행관짝이 무려 120대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다른 전투기의 노후화는 더합니다. F-16AB형 32대와 미라지 2000 17대 역시 당장 퇴역해야 할 고물입니다. 그리고 F-16CD형 역시 다운그레이드 사양이라 우리 군이 운용하는 KF-16에 비하면 성능이 크게 딸립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이집트 공군기 중 쓸만한 신형기는 라팔M 24대와 수호이 35 17대가 전부란 것이죠. 우리 군이 39대의 F-35A와 59대의 F-15K를 하위급 전투기로 보유 중이고 국내에서 라이선스 생산한 KF-16을 F-16 바이퍼 사양에 KF-16U로 업그레이드 중이라는 것과 비교하면 두 나라의 공군력 차이는 정말 천양지차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집트는 다목적 전폭기로 쓸 수호이 35와 공중우세기 운용할 라팔M을 추가 도입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는 30대의 라팔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한편 2024년까지 수호이 35 7대를 추가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호이 35의 추가 도입이 완전히 차단됐습니다. 이 때문에 이집트가 난리가 났습니다. 수호이 35의 임무 때문인데요. 수호이 35는 F-15에 맞먹는 대형기입니다. 전장 21.9m, 전폭 15.3m, 전고 5.9m에 최대 이륙 중량이 34.5톤이나 됩니다. 이렇게 덩치가 큰 덕에 하드포인트가 무려 12개나 되는데다 무장 탑재량 역시 8톤에 달하는데요. 이는 현재 이집트 군이 보유 중인 모든 전폭기 중 가장 뛰어난 무장탑 재량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이집트 최강 전력인 라팔M조차도 최대 6톤의 무장밖에 탑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수호이 35 24대로 90기들이 맡고 있는 지상타격 임무를 대체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추가 도입할 7대의 납기가 무기한 지연된 것입니다. 심지어 기껏 사놓은 17대마저 러시아에 대한 각종 제재와 러시아 공군의 손실 증가로 수리 부속조차 제대로 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즉 이집트는 큰 고장이 나면 그대로 기체를 방치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래서야 수호이 35는 없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15EX의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우리 군의 F-15K를 비롯한 F-15E급 이상의 전투기는 무려 19개의 하드포인트를 통해 11톤가량의 무장을 무리 없이 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F-15의 도입은 어려웠습니다. 그 이유는 결정적으로 비싸도 너무 비쌌기 때문입니다. 최근 미 의회는 F-15EX 36대를 139억 달러에 수출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한마디로 F-15EX 한 대의 단가를 3억 8,600만 달러 정도로 계산한 것인데 이는 하나로 약 5,100억 원에 해당합니다. 전투기 한 대에 5,100억 원은 정말 미친 금액입니다. 아무리 수리부속과 함께 사용할 미사일과 폭탄, 후속 정비와 각종 교육이 포함된 가격이지만 고작 전투기 한 대에 쓰기에는 너무 큰 돈입니다. 게다가 생산 라인마저 너무 적어서 사실상 단종 상태인지라 돈을 낸다 할지라도 수년 이상 대기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비싼 주제에 빨리 받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이건 사는 놈이 호구입니다. 이집트 역시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애당초 F-16을 잔뜩 가진 이집트가 같은 미국 규격을 공유하는 F-15를 사지 않고 수호이 35를 샀던 이유도 이 가격이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군부 독재 국가라도 가난한 이집트에게 F-15EX는 그림의 떡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수호이 35도 F-15EX도 살 수 없는 이집트는 현재 구식 전투기를 빨리 대체할 수 있고 현대전에서 쓰기에 적합하며 공대지 능력이 탁월한데다 저렴한 전투기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고 보니 이런 전투기를 대체 어디서 구하나 싶은데요. 그런데 그런 전투기가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FA-50입니다. FA-50은 현재 사양을 기준으로 할 때 대당 단가가 300에서 400억 원 정도입니다. 또 블록 20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더라도 전투기 단가는 500에서 600억 원에 불과하며 모든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 프로그램 코스트라 할지라도 800억 원 수준이면 충분히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F-15EX 한 대를 프로그램 코스트로 도입할 예산이면 7대의 FA-50 블록 20을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능이 부족한 것도 아닙니다. FA-50은 7개 하드포인트를 이용해 적게 잡아도 약 5톤 내외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블록 20에는 첨단 A4 레이더와 같이 4.5세대 전투기 사양의 각종 최신의 장비가 탑재됩니다. 심지어 한국이 개발한 각종 공대지, 공대공 무장 역시 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날다 못해 썩어가는 2세대 항공기의 공백을 메울 수적 주력으로는 이보다 나은 전투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집트가 다짜고짜 100대를 사겠다는 게 절로 이해가 갈 정도인데요.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열풍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번 사업에서 한국이 이집트에게 제공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후속 군수 지원 사업 MRO입니다. 큰 고장이 났을 때 대규모 정비가 필요할 때 러시아나 미국의 감시를 받아야 하는 다른 외산 전투기들과 달리 FA-50은 한국의 적극적인 판촉 덕에 현지에서 훨씬 다양한 정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의 가동률과 유지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데요. 이 MRO까지 따질 경우 FA-50은 이집트 입장에서는
사지 않는 것이 매국일 정도로 가성비 좋은 무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퍼주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뭐가 있을까 궁금해하실 텐데요. 또 안 그래도 록히드 마틴의 라이선비 비용까지 나가는 전투기이고 최악의 경우 혹시라도 한국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군용기 시장의 구조를 이해하면 이런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국방기술품질연구원이 발간한 2021 방산연감의 자료입니다. 보시다시피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무기 무려 44%가 항공기입니다. 이는 달리 말해 각국의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고성능 전투기의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투기를 깐다고 전투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F-22 랩터의 F-119 엔진은 터빈 입고 온도 TIT가 1900K입니다. 간단히 말해 1900K는 섭씨 1650도의 고온에도 형상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내열성이 뛰어난 합금이 사용됐다는 말인데요. 전투기를 뜯어본들 이 합금의 구성비를 알 방법은 없습니다. 설령 합금비를 안다 할지라도 전투기에 쓸 합금을 생산할 설비를 구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를 다시 전투기에 쓸 수 있는 강도로 제작하고 전투기 부품에 맞는 형성으로 성형하는 것은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또 있습니다. 어떻게든 부품을 만든다 할지라도 만든 부품을 단차 없이 조립하고 적절한 소프트웨어를 집어넣은 뒤 여러 무장과 통합하는 것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짝퉁 소리는 들어도 막대한 돈이라도 있는 중국 정도는 돼야 시도나마 해볼 수 있는 일인 것이죠. 그런 면에서 FA-50은 기술적 난이도는 높지 않으나 소재 부품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첨단 제품입니다. 제조업 역량이 크게 부족한 이집트의 수준으로는 설령 FA-50을 통째로 분해한들 일부 부품을 국산화하는 이상의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습니다. 반면 한국은 큰 이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후속 군수 지원 사업을 통해 이집트가 만들 수 없는 소모성 부품을 꾸준히 납품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쏠쏠합니다. 최근 전투기 가격을 폭등시켜 갑질 보잉 소리를 듣는 보잉이 항공기 판매로 버는 돈이 수익의 30%라면 MRO로 버는 돈은 수익의 70%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인데요. 하지만 한국은 FA-50 이전까지 MRO 사업에 뛰어들 수 없었습니다. 작은 볼트 너트부터 시작해 레이더까지 손수 만든 자국산 전투기가 세계 곳곳에 수출된 나라만이 할 수 있는 항공강국의 상징이 MRO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닙니다. FA-50이 수십에서 수백 대씩 불티나게 팔려나가면서 한국 역시 MRO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이제는 예전과 판세가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MRO로 구축된 한국산 무기체계의 정비루트를 통해 차세대 무기를 수출할 수 있게 됐는데요. 일례로 프랑스가 이집트에게 미라지 전투기 판매 실적을 앞세워 라팔까지 팔아치운 것이 좋은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무엇을 팔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KF-21 보라매입니다. KF-21 보라매는 스텔스 개량이 안된 블록2를 기준으로도 해도 매우 훌륭한 기체입니다. 수호이 35와 비교하면 간단히 알 수 있는데요. KF-21은 수호이 35보다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30%나 적은 26톤의 미들급 전투기임에도 불구하고 수호이 35와 동일한 12개 하드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장탑 재량이 7.7톤에 달해 수호이 35와 폭장량이 엇비슷합니다. 그리고 레이더, 항전체계, 비행특성, 대전자전 능력 등은 수호이 35를 압도하는데요. 따라서 만약 이집트가 FA-50-100대를 구입한다면 노후화될 F-16CD의 대체제로 KF-21을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게도 그 방법이 더 싸고 더 빠르고 더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번 사업이 무사히 진행돼서 KF-21까지 연달아 수출되길 바랍니다.